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, 오늘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 그리고 세계에서도 사례가 별로 없는 번식 사례가 별로 없는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보러 가보려고 하는데요. 썸네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공격틱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입니다. 가면은 이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 기릿. 도착했거든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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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. 와, 오자마자 여기 입구부터 뱀이 있네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우선은 혹시 보셨나요, 여러분들? 쭉 저기에 토마뱀이 나와 있네요. 와, 짜잔. 여기가 그 가정집이 아닌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파충류들만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. 아, 진짜 여기 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제가 살고 싶은데 집이 좋은데 여기 생물만 키우는 집이 근데 여기 엄청 따뜻하다. 이 친구가 이번에 그 한국 최초로 그 번식됐다는 그 친구들인가요? 네, 그 친구들 엄마입니다. 엄마예요? 아이고야. 이 친구는 흔히들 네. 화이트 스롯이라고 부르는데 네네네. 얘네들은 좀 더 특별하게 케이프 밴디드 화이트 스롯이라고 푼 혀를 가진 아이들입니다. 와, 근데 이 친구가요 영상을 봤는데 얘가 엉덩이에서 알이 뿅뿅 나오는데 잠깐 볼게요. 야, 보셨죠? 이 친구가 알 몇 개 나온 거예요? 총 29개 나왔고요. 네. 그 중에 26마리가 와, 진짜 부화율 대박이네. 야, 너 저기 수정 잘하고 잘 했는데 잘 인큐베이터 잘 해서 부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 엄청 깔끔해요.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간결하다고 해야 되나? 아담하니 귀엽고 잘 돼 있어요. 정갈해요 되게. 보이시죠? 아, 여기 있다. 아이고, 아이고. 요번에 태어난 친구들이죠? 네, 맞습니다. 우와, 진짜 예쁘다. 이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위에서 두 명이 떨어지고 있는데 완전 그냥 찬란하네요. 얼굴이 이렇게 생긴 약간 아기 공룡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친구들입니다. 와, 사바나 무늬 또 베이비 봤을 때랑 약간 비슷한 매력이 있는데. 우와, 꺼내서 보니까 진짜 너무 이쁜데요? 우와, 이게 발색이 여러분들 대박인 게 꼬리에 밴디드가 굉장히 선명한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 최초이기도 한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개인 브리더 중에서는 농장 빼고 네, 농장 제외하고는 네 4명밖에 없습니다. 와, 엄마랑 비교하면 아이고. 여러분들 이 아가가 나중에 커지는데 지금 이제 크기를 비교하자면 엄마 아들인지 뭐 딸인지 모르겠지만 엄마랑 이제 자녀 애기예요. 오, 너무 귀엽다. 대박이네. 진짜 이 친구가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모니터 종류 같아도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보잖아요. 그 비늘이나 이 매력 포인트가 엄청난 것 같아요. 근데 굉장히 순하기도 하고 옆에 아가 있는데 아가도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와, 이렇게 보니까 더 이쁘다. 얘네 혓바닥이 굉장히 색깔이 약간 푸르스름하네요. 약간 푸른빛입니다. 근데 이 친구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번식 사례가 많이 없은 만큼 좀 가격대가 좀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분양하신다면 분양가가 얼마 정도 할까요? 해외에서도 보통 네. 1500불 이상은 하기 때문에 1500불이요? 1500불이면은 약 18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. 와, 이거 들어간다 너 떨어지면 안 돼요. 나 지금 못 가요. 와, 얘네 뭐야, 얘 밴디드. 와, 야, 너 지금 닭고기 같은 거 꾸꺽꾸꺽 잘 삼키게 생겼네. 우리 한번 턱 만져보시죠. 얘 턱을 만져보라고요? 네, 조심스럽게 다 하라면 문제가 없습니다. 얘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요? 아, 괜찮습니다. 아, 진짜 괜찮아요? 네, 그냥 궁금해서. 와, 괜찮다. 아, 갑자기. 아이고. 와, 진짜. 와, 야, 힘 왜 이렇게 세, 야. 야! 가만히 있어. 야, 여러분들,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힘이 세거든요? 우와. 대박이죠? 매력 짱짱맨이다.
벌써 나오네. 와, 벌써 반응 보인다. 오. 야, 이게 대안장 파티지.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, 저는. 사촌녀 친구들이 이렇게 먹이 먹어주는 거. 지금 아가들이 이렇게 막 먹는 거 귀엽지 않아요? 애기 때는 보통 곤충 먹이고 나중에 크면서 이제 다른 것들 많이 먹이죠? 고기 같은 거. 이 친구야, 이거 줄까요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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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자기, 자기, 자기. 아이, 꼬리 치지 마. 야, 벌써 죽었어. 너 열심히 비트네. 모니터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살려면 저러더라고요. 네. 물고 흔들고 비틀고 누르고 본능적으로. 네. 아니, 이거 물고기도 잘못 갔다. 대한장 파티. 대한장 파티. 와, 그러면 지금 분양되면서 여기 지금 몇 마리 정도 남아있을까요? 현재 15마리 남아있습니다. 아, 와, 그 사이에 분양도 되게 많이 됐네요. 애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. 오, 저 유목에서 나온다. 여기 위층 아래층 지금 두 통이 나오는데, 와, 또 나온다. 와와, 애들 그러면 안 돼요. 옳지. 귀엽죠. 이런 식으로 사육을 하고 계시네요. 와, 귀뚜라미 사라졌어. 지금 넣은 지 한 몇 분 안 지났거든요. 벌써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. 아까 엄청 많이 넣었잖아요. 지금 약간 놀이 겸 사냥을 하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계속 보게 되네요. 오, 저기 항아리 좋다. 아, 덥다. 이거 뭐야? 이거 인큐베이터예요? 네, 맞습니다. 한번 열어봐도 되나요? 이거 약간 대학교 실험실 같은 데 가면 있는 것 같은데. 와, 네. 여기서 태어난 친구들인 거죠? 네, 맞아요. 일반 인큐베이터에서는 네. 수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. 야, 역시 클라스. 이게 괜히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. 이게 한국 최초잖아요. 이 정도는 써줘야. 그리고 방금 보신데 이제 마루랑 다른 방이었는데 여기 방에도 또 무언가 있네요. 우와, 이거 뭐야? 이게 찹쌀떡이 왜 여기 붙어있냐? 지금 대략 한 수십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, 우와, 이게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커? 이거 여러분들 그 화면에서는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 진짜 크거든요. 이게 한 40cm 되죠? 35cm 정도 되네. 와, 얘네가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얘네는 이제 되게 순한 종은 맞죠? 굉장히 순한 종인데 이제 또 테임이 안 돼 있으면 물기도 하니까는 조심해야 되는 친구들이기도 합니다. 이제 꼬미리들 식사했으니까 이제 엄마들 이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. 아, 먹이 들고 오자마자 냄새 맡았는지 막 움직인다. 와. 먹이는 약간 징그러울 수 있어서 모자이크 꼴딱꼴딱 보통 이렇게 이제 하루에 한 마리씩 먹이나요? 아니면은 뭐 어떻게 먹이세요? 우와, 꼴딱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. 아,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. 이야, 짧은 시간 동안 이 쥐 한 마리를 홀딱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참고로 지금 먹이는 것은 식용이에요, 식용.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닭을 사서 먹거나 그런 것처럼 이 쥐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식용으로 길러져서 포장이 돼서 오는 것들을 먹이는 겁니다. 야생 있는 쥐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.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블랙 드래곤이라고 있는데요. 오, 이게 나온다. 오유. 좀 성질이 좀 안 좋은 친구라고 하는데, 오, 얘도 나름 굉장히 오 야생성. 와, 멋있다. 야, 멋있다 확실히. 오, 블랙 드래곤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. 온몸이 진짜 완전 다 검정색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랩티케이브님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최초 번식된 친구들을 봤는데요. 저희 혹시 구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? 앞으로도 다른 종들 포함해서 멋있는 분들 많이 번식할 테니까 잘 봐주시고. 네, 오늘 감사드립니다. 아, 아닙니다. 저도 감사드리고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오유, 오유, 꼬맹이가 꼬리치기 하는 게 뭐야 이거? 가위가위보. 오유.